아휴, 제육이 없어서 그런겨? 하긴 메인이 빠지면 서빠지. 맨 후보들만 있고, 그지? 맞아, 이군들만 있으면 경기가 안 되지. 무슨 뭐 이게 뭐 화나익을 쓰냐, 안녕 뭐. 아. 어쨌든가 뭐 별로네요 진짜. 예. 좀 있으면 이제 만우절이라고 그러는 거야? 식목일도 있잖아 친구들아. 왜 만우절만 기억하냐? 야, 니네 그거 아냐? CGV 만우절날 교복 입고 가고 군복 입고 가면은 할인해 주잖아요. 혹시 가시는 분들 있어요? 뭐 여자친구나 친구들하고? 대신에 이제 19금 영화 못 보는 거고 교복 입고 가면은 뭐 그런 거지. 아, 가는 애들이 있어? 할인 받으려고? 그래? 왜 준다고 하더라 만우절 그날. 아. 아, 교복 입고 갈 거야? 아, 근데 진짜 다 큰 성인이 교복 입으면은 남자들은 됐고 여자들은 섹시해. 왜 섹시한 줄은 모르겠는데. 섹시해. 아. 상상해버렸어. 아, 진짜 섹시해. 오, 장난이 아니야. 같은 분들이 딱 성인분들, 20대 분들이 라인 잡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와중에 또 누구죠? 닝닝이님은 또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뽀뽀해드릴게요. 뽀뽀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삼삼삼 올레를 또 날려주시네요. 네, 오늘도 김치 물었다고? 아, 그냥 넘어가, 친구들아. 뭐 이렇게 나, 내 얼굴 니네들 디테일하게 보냐. 어차피 조명으로 가려가지고 그냥 안 보이는데, 자. 아. 환불이라고? 아이. 뭔 또 환불이냐? 아이, 그냥 양파나 먹어요. 네. 베이지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가져오세요. 아, 아까 하던 얘기 맞아하자면은, 아, 정말 성인 여자가 교복 라인 잡혀 들어가는 거 입으면 이뻐. 우리 때는 아무리 라인 넣어봤자 다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하는 라인만 넣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 다 커가지고 우리 몸에 맞는 핏에 맞는 라인을 알잖아. 바지도 남자들도 막 무조건 6반 뭐 7반 이렇게 막 애들이 정해주는 거 막 학교가 정해주는 그런 거 입었는데 지금 막 입으면은 막 섹시하죠. 자기 몸에 딱 맞는 거 입으면. 아. 이것이 주어져 빠지면 안 돼. 육통, 이런 거. 그지? 자기 막 체형도 모르고, 애새끼들 그냥 다리 들어가지도 않는데. 만우절날 에버랜드에 가서 씨발세요! 하면 에버랜드 입장 시간부터 저녁 6시 뭔 소리야, 저 새끼는. 제정신 아니네, 저거나. 계속해서 좀 먹습니다. 신분증 검사? 에이, 만우절만 뭐 좀 센스있는 알바생이 오면은 안 하겠지. 여기 간간이 버섯도 들어가지고 식감이 좋네. 아, 저거 사이즈요? 95에서 100 사이요. 태민M 사이즈로는 M 사이즈요. 좀 작게 나온 거는 L 사이즈. 이건 지금 M 사이즈예요. 딴따 형님은 옷 주로 어디서 사냐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이제 가다가 사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저는 그거예요. 제가 옷을 구입하는 경로는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연예인들이 막 입은 옷들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굳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도 살 수도 있고 아울렛 가서도 사고요.
그리고 뭐 쇼핑몰도 많이 이용을 하긴 하는데, 태미넴을 이용하죠, 당연히. 네, 그리고 다른 쇼핑몰 기타 이용하는 데도 있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 야. 협찬사가 있으니까. 저는 옷 살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요. 연예인들 많이 참고를 해요. 드라마 협찬사 어딘가. 그거 막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에릭남 씨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릭남 씨 코디가 진짜 옷을 잘 입혀요. 그래서 에릭남 씨 협찬하는 거 많이 브랜드 받고, 박효신 씨가 빠돌이라, 박효신 씨는 근데 명품만 입더라고. 간혹 가다 준명품 입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백화점에서 주문해서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옷 스타일 봐온 연예인들 협찬사 많이 참고를 해서, 나머지는 뭐 쇼핑몰,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고, 특별한 게 있다면, 아, 윤종신 꼬리로 잘 입혀. 나이대에 비해서 약간 젠틀하게 입는 것 같더만. 아. 유재석 코디? 유재석 씨 코디, 근데 유재석 씨는 모르겠어요, 잘. 아, 안 봐서. 이 새끼들은 그냥 개그맨 코디는 다 나와. 무한도전 다 나오고 있어, 식스맨까지 그냥. 자, 계속해서 먹방 진행합니다. 아. 취업 조언 좀 해달라고? 근데 요즘에 다 어려워요. 따로 조언을 할게 없어, 깐따삐아가. 다만 깐따형이 말하는 건 이거야. 늘 말하는 거는 너무 취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지. 진짜로 어려울수록 돌아가라, 아니 어려울수록 좀 쉬어가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쉬울수록 돌아가라 이게 아니고, 정말로 진짜 본인이 익숙한 곳에서 자기가 진짜 일할 때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BJ라는 직업이 투잡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어요, 정말로. 자기가 뭔가 흥미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돈 쉽게 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정말 우연적으로도 나오는 거고, 노력으로도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제 주위에 돈 버는 애들 보면은, 그 사업하는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 무난한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만 꼬우면 되거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취업의 길은 열려 있어요. 예, 오케이? 야부리를 잘 털으라고? 야부리 잘 털어서 BJ 하려고? 그만 여긴 그만 오고. 나도 요즘 힘들어. 여기는 그만 오고, 이 씨부랄 놈들아. 나도 힘들어 지금. 나도 여기 지금 유지하기 힘들어. 하루하루 1,000명 간신히 찍고 있어. 보아 상태요, 여기는. 맞지? 아, 근데 그래요. 네, 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남들 똑같아 하는 것보다는 약간만 꼬면 돼요.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이든 뭐 사무직이든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공무원 시험도 다 보는, 개나소나 다 보는 게 있고, 애들이 약간 도전 안 하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저는 단무지 마지막으로 하나 먹고요. 한 잔 먹고 오늘 방송 정리하고 술 먹방 갑시다. 레인님 또 한 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